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갑자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와 비교될 수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사야는 왕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전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입한 사건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가 서쪽으로 제국을 확장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남유다 왕인 아하스를 패하고 그 대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들의 아수르 동맹 전선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것인지,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 전선을 아람과 맺었습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선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직접 왕을 세워 남유다 또한 반아수르 동맹에 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동맹을 견고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정세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친미인가, 친중인가, 친일인가. 요즘은 한국도 국제적인 입지가 있어서 이런 말들이 있죠. 친한, 그리고 친한 인사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에서 어떤 인물이 친한 인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삶이 좀 더 보장을 받고 나아질까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고 너무 필요한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친아수르의 인사인 아하스가 반아수르 동맹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당하게 되자 몹시 두려워하고 당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저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말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이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다 타버린 장작이 아궁에서 꺼내 버려지는 것처럼 르시는 르말리의 아들 베가 왕도 이미 세력을 다 상실하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가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친하수르 정책을 펼치는 아하스 왕의 결정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편에 서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언급한 상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명령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위를 지켜주는 것은 아하스의 결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을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아수르의 동맹은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들이 유다 왕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벨의 아들이 누군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유다의 통치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를 통해서 아하스 왕위를 지금 이사를 통해서 아하스 왕위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왕과 그의 결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왕들에게 열강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말들을 반복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숩을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할 때 자신의 자녀나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가 이곳이 유일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왕을 만나려면 왕궁으로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윗물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린 이 두 지침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윗못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곳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들에게 포위당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수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공성전을 치르려면 물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윗물 수도로 달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심으로 전쟁의 승패는 윗물 수도인 물의 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 다윗의 왕조의 생명수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합군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로 묘사하므로 지금 하할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의 분노가 천지를 덮고 있을지라도 곧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는 물에 넣으면 금방 꺼집니다. 그들은 윗물 수도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식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을 그곳에서 씻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가 같이 데려간 인물은 그의 아들 스알 야숩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것처럼 스알 야숩의 이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편에 서야 할지 반 아수르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어느 편을 붙들어야 살아남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힘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으로 존귀하게 버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그네 같은 이민자의 삶은 참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도 마음 편하게 보지 못합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정부의 조치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이 충돌하고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조금 더 나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나의 자녀의 미래, 앞으로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윗몰 수도가 이 물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가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존귀하게 버텨내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이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술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존귀하게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협과 상황 속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요동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아하스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붙들 것을 기억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이 윗몰 수도를 확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신했던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무엇보다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의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규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홍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가르치실 다문화 팀워크 강의 준비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그 연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 기도를 이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대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박규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 같이 살아가는 자들과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곳에 예배된 노숙인들 있습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도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며 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 주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도록 지금 도와주고 역사하옵소서. 홍성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다문화 팀워크 강의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 디아스포라의 주의 말씀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오히려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정말 주님 복음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옵소서. 정말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옵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옵시고 함께 하옵소서.